빌라 프로펜다라는 와이너리 생산된 프로세코 와인이고요. 프로세코라는 품종이 원래 좀 달달한 품종인데 저는 알러지 사항이 있으시면?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으로 준비해드린 거는 환영음식 먼저 준비해드렸고요. 먼저 왼쪽부터 버섯 퓨레로 속을 채워드렸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는 거는 3일간 염장한 대구를 우유에 푹 끓여내서 부드럽게 준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븐에 구운 가지 위로 토마토 소스와 치즈까지 올려서 한 번 더 구워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다음 요리는 일본식 계란찜 차항우시 준비해드렸습니다. 감자로 만든 요끼와 그린빈, 줄기콩을 바질 페스토에 버무려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안으로 30면산 발사믹 식초도 같이 맛있게 드세요. 제가 30년산 처음 먹어봐요. 지금 15년산까지 먹어봤는데 30년 풍미가 좀 다르죠? 네, 그러네요. 화이트 와인이고요. 드셔보시면 살짝의 솔티함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라비올리 준비해드렸고요. 만두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속을 당근으로 만든 당근 퓨레를 채워서 준비해드렸고, 소스로는 세이지라는 허브를 활용해서 버터소스 준비해드렸습니다. 랑게 네피올로라는 품종이고요. 이제 나오는 뒤에 면들이 여기 지역에서 만들어진 면이어서 같이 한번 드셔보시는 걸로. 라구 소스라는 고기 토마토 소스와 그리고 이태리 파슬리 오일과 파르미자노 레자노 생치즈를 갈아서 마무리에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뇰로띠라고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의 전통 면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만두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 만두의 속을 일식의 스시 간장조림을 만들어서 채워서 준비해드렸고, 클렌저 한번 준비해드렸고요. 얼음알갱이라는 뜻을 가진 디저트 중에 하나입니다. 리조또 알 밀라네제라고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식 리조또 준비해드렸습니다. 지리산 흑돼지 안심을 이용해서 스테이크 준비해드렸고, 흑돼지 안심은 수비드 저온조리 후 사과나무 훈연향을 한번 더 입혀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소추예요. 일본식 소주고 고구마 소추 중에서도 화려한 향이 좀 특징입니다. 몸 한정판으로 사쿠라,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의 전통 디저트 중에 하나인 반나코타 준비해드렸고요.